맛있다. 꼬바로우랑 칠리새우를 맛있게 먹는 법. 에어프라이어 노노노 샥 튀겨서. 어제 라면땅 튀겨 먹었던 그 기름인데 네, 지금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. 제가 지난번에 아 칠리새우를 뭐랑 먹으면 맛있지 해서 짬뽕이랑 한번 같이 먹어봤거든요. 안 어울리더라. 그래서 오늘은 짜장면이랑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 짜장면은 그냥 시켜먹는 게 제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요거 두 개가 한 4분에서 5분 정도만 튀기면 된대요. 그래서 일단은 짜장면을 주문하고 오는 동안에 튀겨놓고 하면은 왠지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은. 해동. 네. 야, 야, 막 큰일 났어. 짜장면이 벌써 와버렸습니다. 근데 냉면도 시켰어요. 아니, 아까 이거 짜장면 시키려고 봤는데 여름 메뉴에서 냉면도 파시더라고요. 너무 먹고 싶은 거 넣어놓을까, 지금? 어, 5분 지났네, 오케이. 아, 뜨거. 마음이 급해도 느긋하게. 꼬바로우를 여기다가 넣을까? 쌀먹 하겠습니다. 쌀먹 너무 안 보이는데? 여기 더 있어 보이죠? 어때요? 제대로죠? 밥은 드렸습니다. 네, 급해도 기름을 제대로 빼줘야 맛있어요. 요 사이에 이제 세팅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착착 부어가지고 싹!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. 제가 느끼한 걸 못 먹어서 웬만하면 기름은 최대한 좀 깔끔하게 그래야지 이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딱 한 입 먹었을 때 호! 들어가서 봐요! 오늘도 들어와줘서 감사합니다.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간짜장에 냉면 그리고 꼬바로우 칠리새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접 튀겼고 시켜먹은 요거 두 개. 일반 짜장과 간짜장의 차이가 뭐냐면은 일반 짜장은요 나올 때 위에 부어서 주고 간짜장은 이렇게 따로 줘요. 왜 따로 주냐? 그때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볶은 짜장 소스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양파나 이런 게 되게 아삭아삭하고 살아있습니다. 오늘의 첫 끼입니다. 오후 4시에 먹는 ASMR. 오, 고기 봐. 여기 그냥 동네 중국집이거든요?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상호를 말씀드릴게요. 처음에 이거 딱 받았을 때 면이 초록색이어가지고 어? 이거 면이 왜 초록색이에요? 이렇게 여쭤봤거든요. 배달하시는 분이 아, 남자한테 좋은 게 들어갔다고 하면서 겨울에는 시금치, 여름에는 부추 이렇게 해서 지금은 부추가 들어갔다고 합니다. 완산대반점. 아, 깔끔하고 맛있고 좋아요. 부추 맛은
별로 안 납니다. 안 나는 것 같아요. 직접 튀긴 꿔바로우도. 요즘 대세는 깔먹. 와 대박. 튀김옷이 너무 와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지? 와 진짜 잘 튀겼다. 아니 튀김옷이 근데 엄청 고소해요. 와 아니 이거 처음에 딱 먹고서는 어? 튀김옷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돼 있는데?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튀김옷이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냥 맛있어. 그래도 한번 속 볼까요? 고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? 지금 여기까지 고기잖아요? 이 정도면 괜찮은데? 되게 폭신폭신해서 그걸 다시 튀김옷이라고 느꼈나?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고소한가? 아무튼 합격! 냉면도 먹어볼까? 아, 더 먹고 싶은데 짜장면? 아, 냉면 시원하다. 지금 여기 방음 부스라 살짝 더웠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막 땀이 막 날랑말랑 날랑말랑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한 입 딱 먹으니까 싹 내려갔어. 국물 됐어. 아 좋다. 시초 다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아 살짝 넣을까? 가끔 막 냉면 먹다가 이거 식초랑 겨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거의 뭐지? 그 해파리 냉채 먹는 느낌으로 먹었을 때 있지 않아요? 분명히 있을걸? 그 뒤로 저는 굉장히 조금씩 넣습니다. 아주 조금씩. 이거는 아주 적절할 것 같은데? 먹어볼게요. 우와, 맛있는데? 진짜 잘 튀겼죠? 튀김옷은 얘가 더 맛있고 얘는 살짝 느끼하네. 아, 칠리새우가 짜장면이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.
둘 다 맛있는데 하림 꿔바로우가 진짜 튀김옷이 너무 맛있어. 진짜 사기요 이거. 그냥 탕수육을 안 파나? 닭고기만 하니까 안 팔겠죠? 아쉽네. 아, 원래는 음료수를 가져왔거든요. 근데 냉면이 있으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요. 그래서 일단 냉면을 먹고 마무리를 먹어야 되겠다. 아, 좋아요, 좋아. 그러면 탄산수. 아, 초정 탄산수가 내수의 초정 약수터라고 있거든요. 거기 옛날에 세종대왕님이 그 몸에 피부병 나고 그러면 거기서 목욕을 하러 오시고 막 그랬대요. 서울에서 여기까지. 짠. 마무리 가겼는데, 나도 모르게. 새우가 조금 작은 게 아쉬워요. 근데 안에 새우가 탱글탱글하게 씹히는 맛은 좋아요. 하,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게 보셨나요?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!